자, 중학교 2학년 천재 2 교과서 지금 7과 리스닝 들어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Let's use the stairs. 자, 우리 stairs. 이 지금 뭘 사용하자는 거야? 엘리베이터야? 계단이야? 계단. 우린 계단을 사용합시다. 여러분, 여기 렛츠가 나오잖아. 제발 이 렛츠를 우습게 보면 안 돼. 이게 가끔 섞여 나오는데 언제나 나오는 애들 중에 하나야. 대기돼요. 그래서 항상 확률은 30%. 여러분, 렛은 시키다거든? 원래는 이 레러스의 축약이 렛츠야. 그리고 당연히 이건 사역동사 목적어. 그다음 뭐 나오겠니? 동사 원형 나오지 않겠니? 그래. 그래서 여기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 이거의 축약형이지만, 그러니까 유주가 뭐 to 유주라든가 유징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자, 뭐 하자? 계단을 사용하자. 그 다음에 또이 let's를 세 단어로 써라. 시작. 그렇지. Why don't we? 아는 사람 대답해도 돼요. 당연히 뒤에는 동사 원형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단어로 써라. 시작. Shall we? 동사 원형. 근데 지금 우리 하자 그러는 거니까 we가 나와야지. 뭐 저기 why don't you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Stairs 계단이요. 저 피곤해요. Tired. Tired 별표. 자, 내가 피곤하게 만드는 거니? 피곤하게 된 거니? 피곤하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타이어링이라는 현재분사 쓰면 안 돼. 그럼 시험에 이런 거 나와. 여러분, 감정형 분사일 때는 모든 분사 말고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일 때는 사람일 때는 ED, 사물일 때는 ING. 기억나지? 사물일 때는 ING. 왜 그러냐면은 ING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하게 하느냐. 지가 감정을 느낄 수는 없잖아. 뭐뭐 하게 하는. ED는 뭐뭐 하게 된, 뭐뭐 하여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알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럼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그래. 그래서 타이어링이 시험에 나온 학교도 있었어. 확률이 높지 않더라도 아주 많이 틀려.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타이어드 별표. I'm going to take the elevator. 나는 엘리베이터를 탈 거야. 잡아봐. 엘리베이터를 라이드 타게 하진 않지. 라이드. 그러면 좀 다쳐. 엘리베이터 꼭대기에. 버스를 라이드 하지 않지. 라이드는 이제 타고 올라 타는 거니까. 이 타다란 뜻이야. 테이크가. Take the bus, take the elevator. 자, 근데 이 비고잉트가 나왔네. 뭐뭐 할 것이다. 한 단어로 써라. 시작. Will. 요 정도는 알아야지. 당연히 그니까 뒤에 동사 원형. 나는 엘리베이터를 탈 거야. But 그러나 we're just going to the second floor. 우리는 그냥 두 번째 층. 2층이지? Second floor. 여기 플로어는 바닥이 아니라 층이란 뜻이겠네. 2층으로 우린 그냥 갈 건데, we should use the stairs to save energy. 자, should 나왔다. 우리는 뭐뭐 해야. 얘는 조동사니까 뒤에는 당연히 동사 원형이 나와야겠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얘랑 바꿀 수 있는 거. 시작. must. 시작. have to. 그 다음에 시작. 많지. 뭐 need to. 그치. 뭐 need to. 뭐 이런 거 있겠지. the stairs to save energy. 와, 나왔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계단을 사용해야 된다. 오케이, let's go. 좋아, 그렇게 하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살도 빼고 얼마나 좋아. 운동도 하고. 자, be worried about. 이건 서술형으로 잘 나와. 제발 좀 기억하는데, 이거 외워놔. 사람이 좋으니까 worrying이겠니? worry. 그치. 이렇게 쓰지 않도록. 좋았어. 자, 우리 뭐에 대해서 걱정하냐면, trash in green park. 그린 파크에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 걱정스러워. 나는 There is too much. 너무 많아. 자, 근데 쓰레기를 셀수 있을까 없을까? 한두 개야 세지. 셀수 없을 때 우리 아니, 너무 많을 때셀수 없다고 하지. 머리카락도 셀수 없잖아. 물론 셀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There is too much. 여기서 many가 아니라 much를 쓴 거야. 그리고 얘는 부사잖아. 부사가 앞으로 왔네. 얘는 뭐야? 동사. 얘는 뭐야? 주어야. 그래가지고 여기 many 쓰지 않고 much 썼다라는 거. I'm worried too. 나도 걱정돼. We should do something. 우리 무언가 해야 돼. 자, 질문. 이 두는 조동사가 아니야? 하다란 일반 동사야? 왜? 얘도 조동사? 얘도 조동사 아니지? 얘는 조동사? 얘는 일반 동사. 자, 그래서 하다란 일반. How about? 와우, 중요한 거 나왔다. 별표 100만 개 해도 돼, 이건. 확률은 50%지만 정말 잘 나오지. 자, 그러니까 how about 다음에 동명사가 나와야 돼. 현재분사 아니야. 뭐뭐 하는 것? 어때? 하고 제안하고 있어. 자, 그니까 이제 공원을 청소하는 게 어때? 어떻게 청소하고 싶대? Every Sunday. 매주. 자, 이 매주인데 every는 별표 100만 개. every 다음에는 뭐, 무슨 명사? 단수 명사. 그래서 Sunday S를 안 붙인 거야. Sunday S 붙이면 큰일 나. 그럼 이거를 갖다 다르게 써라 그러면. 시작. On Sundays. 야, 바로 이게 실력이야, 이게. 이 기초적인 거를 툭툭 대답할 수 있는 게 실력이야. 굿 아이디어. 좋은 생각이야. But we need some help. 그러나 우리가 좀 혼자 할 수는 없겠고 우리가 도움이 좀 필요해. Let's make a poster to invite people.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뭐 하자? 포스터를 만들자. 자, let's 다음에 뭐 나온다고? 동사 원형. 그래서 make가 원형이야. 자, 사람들을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하여 우리 포스터 한번 만들자. 그러자. I'm worried about my science project. 나는 사이언스 프로젝트에 대하여 걱정돼. You said, 네가 말했잖아. 야, 여기 주어 동사거든? 여기 주어 동사네?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지. 뭐뭐라는 것, 뭐뭐라. 자, 그러니까 네가 말했잖아. You should make something out of trash, right? 그러니까 쓰레기로 네가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 너가 뭔가를 만든다고 얘기했잖아. 맞지? Right?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yes. 네가 말했잖아. 자, 뭐 이게 여러분 혹시 이 right가 확인하는 거거든. 이거 그럼 뭐란 말 바꿀 수 있어? 부가문문으로 바꿀 수 있지. 코털 하나에 눈두 개, 귀 하나. 근데 여기 너 네가 뭐뭐 해야 한다고 말했잖아. 네가 말한 거 맞지?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돼? 과거니까. 아니야, 그렇지. 문제는 네가 말했지. 네가 말한 거 맞지? 하고 물어볼 때는. 그치? 여기 뭐야? 그러니까 뭐야? 과거니까 didn't you, 그치? didn't you 말했잖아. 뭐 이런 거지. 맞니? 자, 그랬어. 그 다음에 have any ideas? any에다 동그라미. 왜 any 썼어? 부정문이랄까. 그렇지. 무슨 아이디어 있니? well, how about 다음에 명사 아니면 동명사야. 무조건 동명사가 아니라 tire swing. tire swing은 어때요? tire swing? 그게 뭐야? you can make a swing. 알지? 그네. 너 그네 만들 수 있어. 뭘 가지고? 사용돼 본 적이 있는. 다른 말로 무슨 뜻? 중고에. 그래서 여러분, 요거 유징으로 안 쓰고 유즈드라고 써야지. 만약 유징으로 쓰면 사용하고 돌아다니는 타이어니까 살아있나, 타이어가? 아니지.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좋았어. 그 다음에, sounds great. sounds 나왔다. 무슨 동사? 감각동사.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great에다 ly를 붙이면 안 된다. 그냥 creative 쓰면 돼. 야, 멋지게 들린다. 이렇게 했어. Maybe you can practice it at the bus. 너는 버스에서 그것을 뭐할수 있다? 버스 스타. 에이, 버스가 아니구나. 버스 정류장에서 그것을 place 할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 사람들은 will sit on it. 그 위에. 자, 이거. 오, sit. 그 위에 앉다 할때 전치사 꼭. sit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on이 있어야 it 같은 명사를 목적으로 받을 수 있어. And wait for the bus. 그리고 이것도 외워라. 뭐뭇을 기다리다. 무슨 말이야? 버스를 기다릴 거다. 병렬이네. 동사원형, 동사원형, 병렬. They will be nice. 그거 멋지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 좋아. 여기까지.